안녕하세요. 올해 5학년 7반 김영훈입니다. 현재 영역기사에 근무 중이며 19년 1회차 전기기사 필기 시험에 도전하여 한방에 합격하였네요. 올해 시험은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쉽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전기기사 자격증은 결코 만만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필기만큼은 기본 강의를 수차례 들었고 문제풀이에도 상당한 노력을 했기에 아무리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무난히 합격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필기 시험 후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정확히 39일이었는데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실기는 100% 암기와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필기 실기 공부를 할 때 따로 정리한 노트나 오답 노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강을 반복해서 듣고 문제풀이하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인강은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4, 5강, 근무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4, 5강, 퇴근 후에 4, 5강 매일 이렇게 들었던 것이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57세 나이가 되다 보니 금방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외우고 풀었는데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전기에 대한 상식도 아는 지식도 경험도 없는데 해로제어 전력공학 단답형을 담당하신 윤성남 교수님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 모른다 해도 실력이 차츰차츰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기 시퀀스 PLC를 담당하신 최원호 교수님 대단히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꽉 막힌 전기기기의 모든 것을 한 방에 뚫어주는 뚫어풍이세요. 자기학과 수변전을 담당하신 강장규 교수님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는 공부를 비교 분석을 잘 해주셔서 과락에서 고득점으로 가게 해주시네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황민욱 교수님은 각 장, 절마다 별표를 달아주시는데 그 별표를 잘 체크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만만한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한마디 조언한다면 모든 뼈오락 교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저와 같이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실기에서도 시간이 촉박이라는 압박이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하니 5월 20일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인강만 들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실기, 관현동 문제풀이는 총 3강 한 5분 정도만 이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에 대해 전혀 몰라도 뼈오락 교수님과 함께라면 전기기사 자격증 단 한 방에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